자, 이번에는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 자세는 마리자 아사나를 해보실 겁니다. 마리자 아사나는 척추를 길게 늘려서 이완을 시키고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자, 테이블 포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손 바닥에 내려놓고요. 골반 아래 무릎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발등도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무릎을 어깨 정도 넓이로 벌리실게요. 이제 왼손을 조금 앞으로 보내실 거고요. 오른손을 손등 바닥으로 사이로 집어넣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누르실 겁니다. 오른쪽 머리 관자놀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하늘에서 쭉 원을 그리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잡거나 허리를 손등으로 감싸 앉습니다. 자, 이제 시선 하늘 바라볼까요? 호흡 세 번 갑니다. 하나, 둘, 마지막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앞으로 쭉 밀어내고 왼손등 바닥으로 어깨를 누르실게요. 왼쪽 머리 바닥으로 내려놓고 오른손이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최대한 멀리 가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잡습니다. 자, 이제 시선 하늘 바라보고 오른쪽 어깨를 열어주실게요. 호흡 세 번 가십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손바닥 내려놓고 왼손 다시 제자리로 가져오시고 이제 마리자 아사나로 연결 바로 해보실게요. 목과 어깨를 바닥으로 누르실 거고 등은 쭉 펴서 척추를 이완시키실 겁니다. 자, 골반의 위치는 무릎 위로 고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천천히 먼저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힙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힙 오픈은 양쪽 둥근을 힘을 줘서 살짝 벌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고정을 해놓으시고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턱과 가슴이 바닥과 가까워지실 거예요. 양손은 바닥을 꾹 누르고요. 호흡 다섯 번 가십니다. 자, 이때 힙 오픈도 같이 진행을 해보시고요. 골반의 위치가 무릎 위에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호흡 세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겨드랑이와 턱을 바닥에 가까이 대십니다. 마지막 호흡.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배를 매트에 대고 양손을 포개서 이마를 손 위에 올려놓고 잠시 호흡해 주실게요. 손바닥으로 밀어내고 제자리에 앉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십니다.